박지성 어드바이저가 이 경기장에 방문을 하면서 직관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전북이 좀 반전이 그런 필요한 상황에서 경험 많고 또 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오늘 경기 직접 오는 것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전과 비교해봤을 때 스쿼드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돌아올 선수가 확실하게 돌아와주면서 네.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이고 이병훈 감독은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중원을 조금 두텁게 선수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세징야, 그전에는 문선미. 오늘은 명단에 미드필더 이상에는 전문적인 수비형이 없습니다. 네, 살짝 방향이 꺾임은 확실히 좀 있었거든요. 네, 막힌 마적인데 예. 찍네요. 아, 찍었습니다.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자, 구스타보 갑니다.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으로 먼저 터는 전북 선두입니다. 그러면 옆쪽으로 살짝 내줬습니다. 자, 송혜교 오른발 슛! 자, 깐죽 슈팅!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도 일단 문선민 선수부터 출발이었는데 네. 문선민 쪽이 홈팀 전북입니다. 자, 중앙쪽. 뒤쪽 빠르게 치고 달리기 돼요. 네. 자, 전북의 공격입니다. 구스타보 진입을 했고 문선민! 골을 신고합니다. 자, 구스타보가 오른발 바깥발로 돌려두는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네. 이번에 돌파 크로스. 자, 반대편. 크로스 골! 에드가요. 대구 에드가. 송민규입니다. 송민규 쪽입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발 슛 깔렸습니다. 한번 제동 그리고 송민규 이동을 하면서 무사비. 세워놓고 왼쪽으로 붙고 이동한 오른발 슛. 무사비. 무사비 수비 대시입니다. 무사비. 수비 정태욱이. 최선이 나왔네. 자, 태국 출신의 샤샤락입니다. 네. 태국 국가대표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태국 리그에서만 뛰었죠? 네. 자, 타살락 선수가 K리그 데뷔전입니다. 전북에서의 데뷔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1980년대 뛰었던 럭키 금성의 피아포옹에 이어서요. 네. 네. 피아포옹 럭키 금성 뛸 때는 뭐 아주 긴 시간 아니지만 네. 진짜 임팩트가 있었죠.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섞어놓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날리면서 머리를 갖다 대줬고요. 타살락. 자, 최영준. 문선민이 승차 앞에 있었거든요. 밀쳤고 이제 들어가 예감을 하면서. 측면 쪽 공간 이유현입니다. 정태욱이 한 번에 전방쪽으로 길게. 방향 틀어놨고요. 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타살람. 여기서 넘어지면서 또 시간을 벌고 있네. 네. 이렇게 92 비스 하나원 큐 K리그 1 2021 23라운드 맞대결. 태국 출신의 샤샤락입니다. 네. 태국 국가대표도 하고 있고요.